Nice game to eat.자, 롤루아 시작합니다. 아, 다들 이렇게 시꺼매? 나만 왜 이렇게 민망하게 백돼지와 함께하는 롤루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조일혁이 이제 이번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분석하는 방송 네. 좀 봤는데 깔끔하더만. 너무 잘해 그 삼성의 대리. 너도 잘하더라. 뭐랄까 그 장면 장면에 우리가 그냥 흘려봤었던 거를 딱 짚어주니까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나는 좀 인상적이었던 게 갱기가 쓸데없는 짓에서 망하는 해도 이득 볼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 음파 한번 날려서 괜히 음파 하나 날려가지고 굉장히 사소한 건데 사실 근데 리신하는 사람들은 다 이해를 하는 게 보이면은 그냥 한번 음파 던지는 거야. 던지고 보는 거야. 맞으면 시야도 확보되고 아 그거 한 번에 그냥 완전 망해가지고 리신해본 사람들 다 알잖아. 그렇죠. 네. 어때요? 글쎄 저는 그거 동감이 되는 얘기는 아니에요. 필요한 순간이 아니면 뭐 스킬을 낭비하는 그런 행위는 하지 않기 때문에 노코스트라고 낭비하는 그런 행위 정작 필요한 순간에 기력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런 플레이는 좀 지양을 해야겠죠. 어제 W평 안 되는 거 모르고 알리사 해서 예 알리는 이제 안 하는 걸로. 아니 근데 채팅창에서 그걸 안 알려줬단 말이야? 안 알려준 게 아니라 모르는 거지 시청자분들도. 시청자들은 모를 리가 없어. 근데 일부러 놀린 거지. 왜 이렇게 못하냐고 막. 내가? 일부러 놀린 거지 그거야. 다른 거 한번 시청자가 1000명이 넘게 있는데 그거 몰랐을걸? 그 시청자 많은데 한 명도 몰랐대. 말이 안 돼. 일부러 그러는 거야. W평 왜 이렇게 못하냐고 막 계속 채팅창에서 그랬대는데 오빠 모르잖아요. 아, 모르는 사람이 있어도 아는 사람이 많아. 아는 사람도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모르는 사람도 있죠 사실은. 그게 제일 핫한 패치인데 W평 막힌 게 그래서 그냥 서폿으로 써라. 탑 알리스타 가지 말고. 근데 W평이 워낙에 좋아서 그렇죠. 근데 그거 안 돼도 탑 알리는 버티기용으로만 하면 사실은 탑 알리는 할 수는 있어요. 버스 탈래 마음만 먹으면은 그리고 한타 때 기여도 워낙 좋고 그치. 탱커로 가면 좋죠. W평이 뭐 없어졌다 하더라도 그게 워낙에 좋았었던 거지 라인전에서. 네. 버티는데 문제 없는 것 같아. 그렇죠. W평은 누가 찾아낸 거야? 어차피 헌터형 알리스타잖아요 당구는. 네 팀을 이기게 만드는. 네. 계속해도 되겠네 그럼. 안 하겠습니다. 알리스타. 왜? W평이 없으면 너무 힘들어요. 라인전이 워낙에 W평이 너무 사귀긴 했어. 그게 광해원만 있어도 그냥 CS 못 먹게 방해하고 딜 넣고 CS를 못 먹게 방해를 하는데 딜까지 들어간다라는 게 워낙 사기이긴 했죠. 네. 창렬이었죠. 창렬 알리. 확실히 근데 그 클라이언트 업데이트가 좀 확 들어와서 저는 그것만 업데이트 된 줄 알았어요. 처음에 컸을 때 뭐 바뀌니까 그게 핵심이 아니었구나. 그치 패치 됐다 그럼 오히려 패치 노트를 기존에는 찾아봤었는데 이제는 클라이언트가 보니까 이게 바뀌었구나 싶어가지고 이게 막 이것만 바뀌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지. 나르가 상향이 됐어요? 네 나르 상향 뭐 어떻게 됐어요 나르가? 그니까 뭐 부메랑 좀 더 직관적이게 바뀌고 그다음에 뭐 변신 스태치 즉시 뭐 적용되고 소소하지만은 시작이 아닌가. 앞으로 줄줄이 더 상향되겠네요. 나르는 날아오를 것 같아요 한 번쯤은. 네 지금으로는 네. 이번엔 패치된 건 좀 볼만할 것 같은데 나는 바로 OP까지는 몰라도 예. 네, 가능성이 있는 챔프라서 좀 더 숨칠 수 있겠죠. 만들어줬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 요게 들린 거죠. 이제 사라지는 스킨들이 있어요. 사라지는 스킨은 내가 봤을 때 신맵 있잖아 새로 생기는 맵 하고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거
그런 것들은 새끼. 그러니까 너무 이제 이질감이 있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었나 공식적으로? 공식적으로 얘기했어요. 아니야? 근데 난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냥. 네, 네, 네.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오피셜 아닙니다. 네, 네. 네. 생각은 자유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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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그래서 이제 없애지 않나. 다 이제 맵하고 챔피언하고 우리가 새로운 맵 바뀌는 거를 아직 완성판 되기 전에 레스게임즈 한번 방송을 했었잖아요. 네. 그걸 보니까 확실히 챔피언하고 맵 타이라고 이제 너무 이질감이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아마 챔피언도 리메이크가 되고 뭐 그 조금씩 룩이 바뀌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염두해 주면서 아마 작업을 할 거예요. 제가 라이엇이라면 그렇게 하겠죠. 근데 판매 중단을 할 이유가 있나 싶은데, 판매 중단한다고 그 스킬을 못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더 이상은 약간 뭐랄까 이거는 이제 못 사. 쓰는 건 어쩔 수 없어. 하지만 썼다면 너무 이질감 생길 수도 있어. 그냥 워낙 안 팔리니까는 이거 지금 마지막에 한번 떠리셀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더 많이 사서 오히려 더 쓰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다면 여기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나는 은퇴 스킨 하나만 알고 있어요. 가렌이 있지. 네. 사막 특전사 가렌인가? 뭐 그거 하나가 안 팔려요. 뭐하러 그런 걸 막는지 아무도 안 사는 거. 아무도 안 사 그거. 그래서 사게끔. 근데 이번에 이것 때문에 사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걸 산다고? 안 살 걸? 그래 안 살라나? 뭔가 그냥 콜렉터들은 사겠지. 안 판다는 건 하나만으로. 네. 너스 게임 TV에서도 평소에 그렇게 신경 안 쓰다가 갑자기 그러니까는 뭐 이거 사야지 이거 사야지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우르고스 아니라 빨간색을 해놨네요. 우르고스 좋아졌어요. 뭐가 좋아졌어요? Q로 막탈 먹으면 만화를 채워줘요. 얼마나? 반. 갱플처럼? 사용한 거에 절반을 채워준다? 네. 좋네요. 그러니까 Q 만화의 반이 돌아와. CS를 먹으면 갱플. 그게 우르고스 만화 딸려가지고 힘들거든요. 아니잖니? 초반에 특히 그렇지. 네. 그게 엄청 좋아졌죠. 축하드립니다. 애니는 아예 만화를 다 돌려주잖아. 근데 애니는 갱플. 이제 그 소각 스탯 때문에 그게 치명적인 거고. 그렇게 한다 쳐도 좋겠네. 축하드립니다. 우르고시 그렇다고 많이 쓰일 것 같지는 않아요 사실은. 뭐 이제 쭉쭉 올라가시겠네요 그러면. 실버에서는 좋아. 아 실버에서는 좋아. 실버에서 안 좋은 친구 사실 없잖아. 그쵸. 티모도 진짜 좋고. 그걸로 막타를 드셔야겠네요. 그치. 근데 이게 우르고시 또 그 하수들한테 좋은 게 CS 먹기가 좋아. 평큐가 바로 나간다 말이야. 따당 따당 이렇게 빨피 먹기가 좋다. 그러니까는 그냥 이제는 큐로 막타를 먹으면 만화가 어느 정도 돌아오니까. 근데 애초에 Q로 막타를 많이 안 먹잖아요. 보통 평타로 먹고 Q는 견제라지. 그니까 아니 CS 먹어야지. 평타로 먹어야죠. 평타로 놓치잖아. 잘 들어보라고 내 말을. 평타로 놓치니까 평Q로 완벽하게 먹는 거야. 대신 길견 안 하고. 길견은 이제 수류탄 딱 해서 묻힌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세대 때리고 애는 빠졌을 때 나는 평Q로 CS 먹고. 말로 하면 다 쉬워가지고 이제 그렇게 괴롭히는 거지 이기지는 못해. 그렇습니다. 그래서 삼성 블루와 예. 화이트가 형제 팀이 나란히 예. 롤드컵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직행을 했죠. 그렇죠. 아니 임놀 아니야. 내가 그렇게 네. 하고 있어. 특히 이제 화이트 같은 경우에는 라이벌이냐 상성이냐 이야기가 많았던 K를 완전히 개 발사를 내버리면서 그렇죠. 아... 찍어 눌렀죠. 실력 차이. 예, 그냥 완벽한 실력 차이라고밖에 말할 수밖에 없었고 사실은 경기 내용적으로 봐도 실력 차이가 났었고 뭔가 지금 나는 어떻게 느꼈냐면 K 뭔가 내부적으로 분위기가 안 좋지 않나 그런 거일 수도 있어요. 난 그런 게 살짝 느껴지더라고. 나는 좋아서 그렇게 한 거 같은데. 내부적으로 좋아서? 착각한 거죠. 자기들이 잘한다고. 그런 거지 스스로 자기들이 연습 많이 했고 준비 많이 했고 이게 먹힐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네, 저는 딱 그렇게 봤어요. K가 그러니까 뭐 경기 전체적인 부분 디테일한 포인트 이런 거보다 K의 제일 큰 착각은 자기네가 상대보다 라인전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바탕하에 짠 조합이거든요. 그게 아니면 그냥 꼴픽한 거밖에 안 돼요. 조합이 어떤 걸로도 그치. 설명이 안 돼. 뱀픽 자체가 우리가 상대보다 잘한다는 걸 기준으로 한 뱀픽이에요. 탈론 선픽도 그랬고 납득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아니면은 그게 나는 K의 제일 큰 착각이 아니었나 싶어요. 누가 봐도 화이트가 더 잘했고 실제로도 기존에도 둘이 붙었을 때는 화이트 우세가 점쳐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기네가 이기고 들어갔을 때를 기준으로 게임을 하니까는 이길 수가 없었고 그래서 이제 분위기가 내부적으로 좋았다니까 뭐 이렇게 사이가 좋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잘해 우리가 이겨 우리 열심히 했으니까 이길 수 있어 그게 착각
시켰다는 얘기. 나는 그게 그 생각에 동의할 수 없는 게 얘네들이 삼성 화이트한테 많이 졌어. 그래서 화이트에 대한 약간 트라우마가 있어. 화이트 좀 그만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NLB 결승 우승하고 나서 인터뷰 때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야. 화이트 좀 그만 만났으면 좋겠다. 그랬으면은 그런 픽을 했을 리가 없죠. 정신 나간 게 아니라면. 그러니까 나는 이거는 내부에 뭔가 문제가 있다. 그건 진리가 생각... 아, 진리가 없다라는 생각은 얘네들은 안 해. 만나서 많이 졌기 때문에 이미. 어 그래서 화이트 좀 만나기 싫다. 다른 애들은 다 이게 자신 있는데 화이트한테는 뭔가 꼬인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K가. 최근 경적이 2승 10패인가 그럴 거야 아마. 선수들이 그런 게 있단 말이야. 그런데 벤픽에서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자신감은 분명히 아니야. 그거는 얘네들 인터뷰에서도 직접 밝혔단 말이야. 근데 그거는 한참 전이었고 그게 한참 전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그렇게 없어지나 대회에서 만나는 건데. 요즘 PGR에 계속해서 그 자료 올려주신 분들 있잖아요. 최근 정적 보면은 많이 앞서더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화이트가. 아예 상대가 안 돼. 네. 아예 전적상으로는. 그러니까 K 선수들이 NLB 우승하고 우승한 다음에 기자들하고 인터뷰할 때 화이트 좀 안 만났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다니까. 그럴만한. 내가 그 옆에서 이거 화이트를 되게 화이트 만나면 뭔가 꼬인다. 그래서 화이트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없다는 걸 그냥 얘기를 했어. 화이트랑 상대 전쟁 사실 얘기를 해주는 거고 다른 팀들은 다 괜찮은데 화이트는 뭔가 꼬인다 뭐 이런 걸 했는데 뱀픽에서 그렇게 안 되는 거는 그거 그러니까 그게 내가 말한 건 그건 맞는데 화이트라서 안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K가. 아니 근데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화이트만 이상 안 된다고 말, 생각하는 거지. 내 말 그게 문제라고. 얘네 자체가 지금 실력이 이미 떨어져 있는데 그런 거를 아직도 그러니까는 뭐 막말을 하면은 정확하게 수준에 대한 파악을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는 브레이브즈를 그렇게 뽑고 탈론 같은 걸 그냥 선픽 카사드 이런 거 선픽을 박아버리고 하는 거죠. 라인전은 이기 아주 잘 크게 기 자르면은 의미가 없는 조합이 되게 쉽게 같고. 말하면은 CJ 무너질 때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하니까 스크림 때 우리가 다 이겼으니까 이대로 그냥 픽하면 돼. 픽 전략 바꿀 필요 없어. 우리 이렇게 하면 이겼었어 우리는. 근데 그러면은 그거를 경기 결과로 증명을 해야 되는데 완전히 발렸잖아요. 그러니까 딱 저는 예전 CJ 생각이 났어요. 그럴 수도 있어. 그리고 애초에 그 3경기 미드에서만 연속으로 3경기 연속 솔킬로 퍼블이 났던 거는 저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제 기억에는 앰비션도 그러진 않아? 예, 그러니까 앰비션도 막 퍼블 이제 막 한 경기 따이고 두 경기 따이는 거지 3경기 연속해가지고 다 퍼블 이렇게 따인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전무한 그 앰비션만 퍼블 아니야? 예? 그리고 보통 앰비션 같은 경우는 1대1 구도에서 따인다기보다 뭔가 정글의 개인. 그럼, 그치, 그치. 그래서 다른 쪽에서 뭔가 이득을 챙겨가고 뭐 이런 구도가 있었다면 이날은 약간 좀 너무 무리해서. 솔킬. 네, 솔킬이 좀 많았죠. 사면 솔킬. 저, 네. 이런 기록이 있나 네, 싶을 사면 정도로. 사면 솔킬, 사면 퍼블. 네, 이거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누가? 페이커. 페이커가. 아, 페이커의 책임이 저는 되게 크다고 봐요. 예, 네, 그쵸. 굳이? 탈론 선픽도 뭐 본인의, 혼자만의 어떤 독단적인 의사는 아니었겠습니다만. 그렇죠. 좀 의아하네요. 솔킬은 사실 염두에 두지 않고 작전을 짰잖아요 우리가. 그렇지. 내가 픽을 하는데 난 솔킬 한번 따이니까 야 얘들아 안에서 잘해라 뭐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솔랙놀드도 그런 마인드는 없어. 블레이즈는 그랬을 수도 있어. 그건 없어. 미드가 어글 끌어주고 나머지가 이득 본다. 그건 보통 그런 거는 탑이 하겠지. 야 내가 3렙에 솔킬 당하니까 니는 그때 용가. 여러분 제가 삼성하고 K는 봤습니다. 어제 거는 못 봤고요. 어쨌거나 그런 것 때문에 작년에 이제 SKT가 잘 나갈 때는 페이커가 미드를 어떤 상황에서 절대 안 지잖아요. 아무리 못해도 안 지잖아요. 그렇지. 지지는 안 지죠. 못할 때가 비기는 거잖아요 사실은. 무조건 이겨주잖아. 2딜이 되고 뭐가 됐고. 그렇지. 그러니까 뱅기 입장에서는 굉장히 게임을 편하게 하는 거고 미드가 이기니까는. 미드는 신경 안 쓰고 탑이나 바텀을 네. 신경 쓰면 하나가 확실한 것 때문에 그렇죠. 사실 뱅기가 편했다라는. 근데 어제 경기는 그 반대 상황이 났지. 뱅기는 그 반대 상황을 겪은 거고 뱅기는 오히려 좀 편하게 했고 게임을 어떻게 보면은. 그치. 뱅기가 반대 상황을 겪은 지는 꽤 오래됐는데 그게 이제 잘 해결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기고 있는 정글러랑 지기고 있는 정글러랑 기본적인 마인드 차이가 되게 뭐 달라질 수는 있어도 쉽게 정리를 하면은 이기고 있는 애는 상대 정글이 뭐 할지를 생각을 하고 지고 있는 애는 내가 뭘 해야 된다는 생각을 그치. 하거든요. 그 두 개가 맞물렸을 때 내가 이걸 해야 돼서 했는데 이기고 있는 쪽 애들이 그거를 읽어가지고 카운터를 치면 거기서 이제 게임이 터져버리는 건데 그렇죠. 댄디 대 뱅기는 다 그냥 그 흐름이었어요. 뱅기는 어쩔 수 없이 이런 걸 하는데 댄디한테 그거를 다 읽히고 그러다 보니까는 뭐 라인전에서 해봤던 손해들이 다 그대로 이어졌고 라인전도 사실 따지고 보면 미드뿐 아니라 다른데도 제대로 이긴 라인이 없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뭐 총체적으로 다섯 명이 다 근데 1경기가 어쨌건 그렇게 대패를 하게 됐을 때는 보통 첫 번째 그 실마리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첫 번째 실마리에서 페이커가 눈앞에서 와드 박는 걸 못 봐가지고 벵기한테 말을 안 해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벵기는 와드 당연히 없다고 생각을 하고 갱고 왔다가 쏠킥다 이거. 그리고 벵기의 그 다음 거 결정적이었던 거는 탑에서 임팩트가 랭가 옆에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도와주러 오라고 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비비에게 보려면은 보통 정글에 가서 커버 쳐주는 게 정석이거든요. 그냥 이거는 말해주지 않아도. 근데 그때 레이스를 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뱅기가? 예, 뱅기가. 뱅기 잘못했네. 예, 그쵸. 그런 기본적인 것 때문에 예. 어제만 해도 룰루도 탑에서 두 번을 비게이브 때 그러니까 바로 죽었어. 어떤 굉장히 큰 전술적인 것 때문에 해서 말렸다 이게 아니고 굉장히 많은 예, 아주 사소한 그러니까 원래는 그런 것을 안 하는데 그치. 이 당연한 거를 안 해버리는 그렇죠. 이런 실수가 크게 그냥 그게 실력이라는 거죠 이제는 그렇죠. 뭐 어떤 예. 근데 이제 뭐 그거는 좀 저는 생각이 다른 게 뭐 페이커의 시대는 끝났다 막 그런 얘기들 막 나오고 하는데 그거는 저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게 어쨌든 사람이라는 게 사람이잖아요. 기복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다가도 페이커는 다시 날아올 수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딱 느낀 감정은 그거예요. 저도 이제 커뮤니티에서 팬들 반응 보다가 되게 와닿았던 표현이었는데 더 이상 페이커 이름에 지고 들어가는 미드라인은 없을 것 같다. 어쨌든 어제 경기로 기존까지는 아무리 잘하는 애도 상대가 페이커면은 수비적인 걸 생각한다든가 내가 질 수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게임을 했다면은 포니 페이커를 뭐 쉽게 말해서 찢었죠. 시즌으로는 쟤도 그냥 잘하는 애 중 하나지 쟤는 페이커가 아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이제는 그치. 이제는 어떤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해볼 만한 상대. 그렇죠. 이렇게 내버린 거는 크지. 네. 그리고 포니 다대한테 게임이 잘 안 된 상태에서 페이커를 그렇게 결정타를 날린 거는 폰과 화이트한테는 엄청나게 큰 소득이 아닌가. 저는 왜냐면 이번에 지면은 되게 폰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최고의 소득을 화이트와 폰 입장에서 거두는 것 같아요. 왜냐면 폰은 자기가 최고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화이트가 자기네가 최고다라고 생각했는데 다대와 블루한테 졌었고 그건 데미지가 꽤 컸고 그러니까는 뭐 마타도 사실은 은퇴쇼를 했던 건데 은퇴쇼는 은퇴쇼였잖아. 완전 기호 마타 은퇴 뭐 지면은 뭐 은퇴할 수도 있다 뭐 얘기하고 경기 끝나고 페이스북에 은퇴하고 뭐 은퇴하고 그 봐 알리짤 있잖아 도착세 같은 거 그거 올렸어. 그거 올렸어. 완전 귀여워. 와. 약간 신경이 복잡하다 보면은 그런 짓 할 수도 있어 사실은. 사람이다 보면. 왜 지면 은퇴한다고 그랬어요? 응. 아 롤드컵 못 가면 은퇴한다. 그러니까 롤드컵 못 가면 은퇴도 은퇴까지도 생각한다 그런 식으로. 근데 갔잖아. 그러니까 안 맞는 거. 쇼한 거지 그냥 쇼한 거야. 쇼한 거야. 간 본 거야. 근데 그 정도로 이제 준비를 많이 했다는 얘기고 그걸 그쵸? 증명을 했기 때문에. 예. 네. 근데 아까 조이력이 그 분석하는 방송 보는데 소름 끼치는 게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거기에 정글러가 또 핑을 맡아가 찍어주는. 그렇죠. 근데 와, 근데 거기에 딱 있어. 근데 그 핑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와. 항상 화이트가 이기는 시나리오는 그거예요. 정글이 초반에 주도권을 내주게 되면은 마타가 계속 그 댄디랑 같이 오면서 시야를 다 먹어요. 시야를 이미 깊숙이 다 먹. 조이력이 롤버트 때문에 뭐 지금 갈 수 있으면 눈으로 저기다 와드 박아서 그 하는 그치. 소리를 화이트는 하는 거거든요. 그게 있으니까는 여기 없고 여기 보이는데 미니언이 죽어 있고 살아 있고에 따라서 정글러 루트는 이길 수밖에 없는데 그게 전혀 그치. 대처가 안 되는 거야. 근데 진짜 시야가 없는데 마타가 핑을 찍었어. 저 정글러 머리 위에 핑이 띵 찍힌 거야. 그러니까 그게 이쯤에 있을 거다라고 했는데 하필이면 그 장면이 딱 나온 거야. 이쯤이면 거기 있어 그 점. 그 점에 있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은 오 소름 끼치네.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마타는 날이 서 있는 거지. 컨디션이 너무 좋은 거야. 네, 빗돌이 화이트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이유 중 하나가 그런 시야 장악력에다가 상대방의 변수를 안 주는 그 능력들 예, 다 같이 들어가는 거죠. 진짜. 그, 내가 이걸 막아놓고 이걸 막아놓고 이걸 막아놓고 상대가 어차피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원래는 다섯 가지였던 게 셋이 되고 둘이 되고 하나가 되니까는 화이트는 거기에 맞춰서 그러면은 카운터 치면 되는데 그렇죠. 그거를 제일 잘하는 게 화이트고 그래서 상대가 누구든 이라는 전제를 붙이면은 K보다는 오히려 화이트가 믿음직스럽다는 얘기를 지난번에 했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다른 프로들도 얘기 보면은 빗돌이 하는 얘기랑 다 같아요 그냥. 그냥 같은 의견이에요 다들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그러면은 그 프로팀들은 블루보다는 화이트를 상대하기 더 껄끄럽다는 생각은 있겠네 느낌적 그렇죠, 느낌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뭐 KTA, 블루 K 이런 애들은 지들이 변수를 만들어내는 팀이다라는 느낌이고 화이트는 상대가 만들 수 있는 변수를 다 차단해버린다라는 느낌이라서 상대가 좀 까다롭지. 그렇죠. 스타일 차이가 있는 것 같아. 약간 굉장히 단단한 사람들 치는 것 같아가지고 벽치는 것 같고 그냥 몰치고 있는데도 그렇다고 뭐 공격적이지 않은 것도 아닌데 굉장히 안정적인 플레이를 선호하는 팀이라는 거 아니야? 야금야금야금야금 그래서 진짜 안 보이면 안 들어가고
확실한 것만 들어가는. 그렇죠. 확실한 이길 수 있는 싸움만 하고 뭐 약간 이런 그림이니까 좀 던져주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렇다고 다른 능력치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게 화이트의 무서움이죠. 그렇지. 다른 능력치가 다 출중한데도 네. 그렇게 짜여진 플레이를 잘한다라는 게. 특히나 지금 같은 경우에 뭐 바텀도 더 중요하고 탑이 일단 안 죽는 게 제일 중요한데 어디 이때까지 이제 롤드컵 진출전 경기 다 보게 됐을 때 다른 탑 라이어들은 다 CS 먹으려다 죽는 게 계속 나왔거든요. 아... 근데 루퍼는 자기가 미는 상황이면은 CS 다 버려요 그냥. 상대방이 그리고 이제 정글러가 안 보였을 경우에 예, 다 버리고 상경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주 루퍼의 클래스 제대로 나오는데 라인을 밀고 있고 댄디는 아래 있어 노출됐어 이미 갱가다 잘못가가지고 그 조이력이 예. 얘기하는 거 봤거든. 예. 야 근데 진짜 위에서 뭐야 땅굴 파고 있으면 고치 안 맞게 미니언 이렇게 딱 가게 예. 있고 밑에서 오면은 전멸로 고치 피할 수 있는 그 위치에서 안 움직여. 계속 왔다 갔다. 계속 거기. 그게 되게 기본인데 사실 어려운. 그렇죠. 기본인데 되게 어려워요. CS가 눈앞에 막 사라지고 있는데 CS가 눈앞에서 사라지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참냐고. 상대는 계속 먹고 있고. 오, 근데 참더라고 그걸. 대단한 거 맞아요. 그거는. 그래서 Q를 날릴 법 해가지고 뱅기가 들어갔는데 안 먹고 그것도 뺀 거지. 그러니까 네. 와 진짜 약간 이런 느낌이죠. 뭐 물론 프로는 이기는 게 무조건 제일 중요하니까는 우리랑은 다르긴 하지만은 예. 게임할 때 그런 거 느끼는 거 없어요? 이 새끼 게임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예, 그렇지. 지극하다 진짜. 아, 진짜 더럽게 인간적인 미 느껴지지 않고 깔끔하고 안정적으로 하는 이런 느낌 들 때 있잖아. 이걸 안 들어가? 그러니까 이걸 안 들어가 막 그런 약간 그런 느낌? 크로우처럼? 약간 그런 느낌? 크로우처럼? 와 이따위로에서 이기면 재밌나? 물론 프로는 다르지만 우리 게임할 때도 그런 생각 하잖아요. 아 있어 있어 그런 애들 있어. 그런 애들 있어. 그래 네가 3점 먹어 내 3점 내려갈게 막 이런 생각할 때 있잖아요. 3점? 3점 왔다 갔다 할 때도 있어요. 10단위 말고. 네. 이 사람에서 발끈을 왜 3점? 네 지면 이기면 17점 지면 25점 막 이런 거 지금은 안 그러지. 옛날에 이제 그 티어 최상위 가고 이러면은 그때도 1티어 그 거품 때문에 네. 점수 조금씩 오르고 있었으니까 그때 나 진짜 멘붕 왔었어. 브론즈에서 실버 갈 때 브론즈 1에서 이제 승급전이 그때 98점이었거든 한 판 이기면 이제 승급전이다 1점 주는 거야 0점도 주고 그래. 와 완전 멘붕 왔어. 그때부터 한 10연패인가 라이엇 이런 시스템 이거 그래서 바꿨죠. 와 네. 죽는 줄 알았어 진짜. 그때 고생 많이 했죠 같은 1티어. 하지만 바꿨지만 티어는 오히려 상상도 할 수 없는 바꿔서 약간 뭐랄까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다 라는 착각을 하게 되는 아, 언제든지 맘만 먹으면 올라가지 뭐 이런 착각을 하게 되는 다행히 잘했네 네. 그래서 이제 화이트 블루가 뭐 완전히 안착 시간도 많이 남았고 준비도 많이 할 수 있을 거고 이번 롤드컵 뭐 좋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어제 경기는 뭐 안 봐도 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어땠어요? 그냥 KCB가 좀 안 잡혔을 때 지휘 체계도 그렇고 따로 전형적으로 따로 잘리는 경우가 많이 안 나오잖아요. 프로 경기에서 따로 잘리는 게 그렇게 많이 나왔다는 거는 손발이 많이 안 맞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안 봐도 돼요? 그러니까 제라스픽 같은 경우도 팀원을 못 믿으니까 그냥 어떻게든 라인 클리어하면서 버티자라는 느낌이 좀 드는 픽이었고 전반적으로 확실히 뭐 서포터나 정글러 역시 경험이 없다 보니까는 눈에 띄는 플레이나 자신감 있는 역할 못해줬고 탑도 사실은 굉장히 못했었고 근데 이 낮은 실드라는 팀이 다른 팀들도 평가를 하는 게 들쭉날쭉해가지고 잘할 때는 삼성도 이길 수 있는 팀인데 못할 때는 어떤 뭐 IM도 질 수도 있고 예 그런 식으로 야, 진짜 아자 예 어쩐 거 같아 예 무슨 알았어 예. 실드 이렇게 좀 좋아하는 편이잖아요. 제가? 가고, 네. 아니요. 막 그랬었는데? 제가 특별히 좋아하고 있진 않는데. 그냥 그 진득함이 좋았던 거죠. 좋다기보다는 그냥 진득하다라고 말을 했죠. 좋아한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말한 아니면 어쨌든 16강급 팀한테 질 수 있다라는 거지. 전 실드 되게 맞아. 어제 경기는 예. 마음에 들었어요. 예, 어제 괜찮았어요. 어제 잘했어. 단군은 제일 마음에 가는 팀이 어디야? 그냥. 저는 특별히 딱히 마음에 가는 팀은 없는데 그나마 하나를 꼽자면 좀 캐릭터 있는 팀을 좀 좋아하거든요. 스토리가 있고. 결론이 저는 삼성 블루를 블루? 그리고 훈친한 있는 관영이잖아 캐릭터 어쩌면 야 진짜 옛날부터 많이 알까 캐릭터 없는 사람들은 말하기 이렇게 잘하는데 캐릭터가 부족해서 아직 인기가 뭐 없다 그 얘기하고 있는데 삼성 블루가 왜 캐릭터가 없어 말해봐 바데 응 바텀에 바텀 아니 그러니까 스토리도 있고 무슨 스토리? 그러니까 얘기를 해봐요 그거를
뭔가 이 GSG 시절부터 열심히 끈끈하게 뭉쳐가지고 먼저 푸우 만드는 먼저 이제 활약을 하게 됐는데 자기들은 아직 뭐 별다른 거 없다가 이제 삼성에 갔더니 좀 초반에 좀 부진하다가 형제 팀에 밀려서 이런 스토리들이 쫙 있잖아. 이렇게 기나긴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팀이 어딨어? CJ. CJ가 뭐가 있는데? 주제 옛날에 뭐 아주 그 시절 잘 나갔잖아. 잘 나갔잖아. 처음부터 잘 나갔다고 올라갔어. 노잼이잖아. 처음부터 잘 나가면 노잼이라고. 뭔가 아래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그렇게 따지면 화이트지. 싹싹. 아니 내가 좋다는데 왜 네가 울고 왔다. 왜 개인 취향을 가지고 네가 화이트지 막 이러면서 화를 내. 아니 형이 말한 그 거를 쓸 때 그러니까 개인 취향 아니냐고. 그럼 당연히 개인 취향이죠. 개인 취향을 물어보는데. 맞아. 근데 거기에 굳이 무슨 스토리와 그러니까. 막 이런 걸 갖다 붙이면 개치어라고 처음부터 말했으면 되는데 개치 스토리 있는 팀 내가 맞아. 생각하기 이 근데, 스토리가 재밌을 것 같다 근데 왜 개치지 그럼 내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게 스토리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 맞아 스토리가 있는 건 맞지 사실 있죠? 왜냐면은 또 여기에는 관영이라는 관영이가 있잖아 허투 때문에 사실상 포지션 변경하고 가장 성공한 게이머 아니야 나이가 많이 들었어 그죠 나이가 많고 그게 약간 온게임 메시도 예전에 옴무 때도 그렇고 나이 많은 애들을 아니 근데 옴무 때 너무 써먹어서 나이 많은 애들은 막 무슨 완전 노익장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정도는 아니야 그거보단 초점 맞추면 나는 관영이는 포지션 변경으로 맞추는 게 맞는 것 같아 블루가 딱 우승하고 허트가 딱 울기만 하면 아주 그림이 완성이 되는데 그럼 또 관영이도 울까? 그런 성격은 아닌 걸로 아는데 그리고 사실 다들만 보더라도 그 롤드컵 때 그렇게 욕먹고 다시 이렇게 그렇죠. 완전히 재평가받은 프로게이머가 없어요 쉽지 않지 맞아 없어요 바닥을 쳤다가 아예 정상을 찍은 게임은 없어요 근데 그치. 그 바닥에 우리 입에서 거론된다는 것 자체가 애초에 정상급 게이머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맞아 맞아 그러니까 정상에서 맞아. 4강으로 떨어졌냐 다시 1등으로 가는 이 차이인 거지 그런 것만 보더라도 네. 블루가 약간 좀 인간미 있는 팀? 아 그건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인간미 있는 팀? 화이트에 비해서 저는 화이트에 비해서 좀 더 그런 게 있긴 하지 조금 인간미 있는 팀이라고 생각해요 거기다가 사실 MVP 시절부터 약간 2팀 느낌이었다고 1팀은 사실은 좀 더 좋은 실력이 좋았던 1군, 2군 뭐 이런 느낌이 다 있잖아 그래서 스피릿보다 댄디가 또 주목을 받고 막 거꾸로 그러면 실력이나 커리어 대비 그냥 막연한 느낌은 그거거든요 인기가 그걸 못 따라간다는 느낌? 그게 많이 바뀌었나 지금은? 뭐가? 인기가 뭘 못 따라가 블루의 인기가 지금 블루 인기 많지? 이제 많지 이제는 우승하면 좀, 이제는 좀 달라졌나? 잘하는 왜냐면은 팀을 구할 수밖에 없고 그... 애들이 딱 귀여워 인기의 그 중심이 그 바텀의 원딜 혁규와 그리고 미드 다대 캐릭터 있죠 장군이랑 그 이상한 양 약간 낙타처럼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낙타를 지었지 알파카 알파카 엠버 알파카 맞아. 약간 그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약간 원래 그 아이돌 걸그룹만 보더라도 한 명이 일단 인기를 끌기 시작해야 되지 그렇지 맞아 그래야 그 팀에 관심이 가고 그리고 다른 이제 주변의 인물들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처음에 다대를 중심으로 해서 네, 팀도 똑같아요 맞아 맞아 큐라든지 미드 다대를 중심으로 한 명의 관심이 가기 시작하면 주변에 퍼지는 그러니까 이때까지 페이커로 넘어섰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는데 데프트는 페이커로 넘은 것 같기도 하다라고 하는 의견이 꽤 나오잖아요 요새는 또 포지션 다르지만 예, 포지션 다르지 그냥 때문에. 클래스가 데프트 많이 애초에 슬랭도 페이커보다 더 위에 있었던 게 지금 꽤 오래됐죠 아마? 꽤 오래됐고 애초에 슬랭 같은 경우에는 가프트 그렇게 됐네 나는 개인적으로는 지니어 스텔스 왜 그렇게 웃어요? 대놓고 웃어 뭐가? 나 진영 스텔스가 그냥 무슨 생각했어요? 석규 생각하니까 웃겨가지고 웃었어 웃기고 있네 웃기고 있어 웃어 그럼 나는 그냥 스텔스가 그냥 잘했으면 좋겠어 그냥 응원하고 싶다 뭐 나랑 별로 친한 애도 없고 거기는 친분이 있는 팀도 아니야 근데 막 예선부터 시작하기도 하고 막 뭐 떨어져가지고 근데 잘할 땐 또 되게 잘하고 왠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 탑이 누구지? 저한테 명이 뭐지? 트레이스 트레이스 그래 트레이스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이런 게 웃긴 거지 나 트레이스가 너무 좋아 형 나 몸이 안 좋다면서 갑자기 탑이 누군지도 모르고 소환사면 갑자기 그래도 좋대 야 그 가수 이름 뭐지? 막 이러고 아 그러니까 좋은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아, 트레이스가 너무 좋다고 난 트레이스 좋아 트레이스가 희한한 거 많이 하고 그건 있어요 이런 거 막 연구하고 트레이스가 트레이스 캐릭터 있죠 유일하게 아트록스 다루기도 하고 또 그런 것도 하고 캐릭터 가렌도 한번 대회에서 써보려고 연구도 하고 이랬었다고 풍채도 근데 트레이스가 새로운 카드를 많이 해가지고 그게 퍼지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
거의 없지. 없는데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 종속 따라요?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 솔직히 했는데 이게 좋네 해가지고 그게 유행되면 맞아. 그러니까 뭐 아트록스, 파벨리스 막 여러 가지 하긴 했는데. 근데 트레이스가 알리도 트레이스가 한 거야? 아니 그건 이제 알리전에서 처음 한 거지. 알리 그 전에 이미 천 단계에서 알리 먼저 시작했고. 알리 먼저 썼대잖아. 알리 먼저. 근데 트레이스는 API 해가지고 사실. 어쨌든 간에 알리 썼잖아. 비트가 먼저. 어쨌든 간에 트레이스는 난 그래도 좋다니까. 새로운 거를 안 해. 맞아, 맞아, 좋아. 새로운 맞아. 거를 자꾸 막 고민해. 좋아요, 좋아요. 그게 좋아. 좋아요. 좋아? 좋아. 좋아. 트포 뭐랑 알리 트레이스가 한 거래잖아. 아, 나도 좋아. 너는 좋아. 누구? 좋아. 걔도 좀 관 좀. 나? 좀 걔 KT? 프로겐? 아 뭐야. 우리나라 팀에서. 우리나라 팀은 나는 그냥 딱히 그런 건 없는 것 같아. 아 그래요? 캐릭터 뭐 그런 쪽 그냥 안타까운 애들은 있지. 안타까운 거야 뭐. 아까 안타깝다는 게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어느 팀? 나 예를 들어서 뭐 썸데이 뭐 이런 거. 지금은 뭐 우승. 아 선수. 선수. 썸데이 난 좋아. 썸데이도 좀 재평가네 보니까. 그렇죠. 그래. 거의 다대랑. 난 얘기했잖아. 썸데이가 약간 다대 마이너 버전이지. 형이 말한 거네. 형이 말한 거에 막 빠른 최연소 태물도 최연소 은퇴 막 이런. 형이 말한 거에 마이너 버전. 최연소 태물에 맞네. 낸 거야. 썸데이가 이거네. 진짜로 극단적이네. 아 그리고 KTA도 약간 스토리가 있어. 네, 많이 있죠. 캐릭터도 있고 애들이. KTA는 더 심하지. 그러니까. 아예 찬스 가지도 못하고 막. 맞아 맞아. KTA도 그런 게 있네. KTA가 예선도 떨어졌었고. 근데 저는 그 당시에 KTA가 멤버를 이제 KTA에서 제로랑 루키랑 데려갔을 때 아 진짜 좋은 애 주면 데려갔다 생각을 했는데 제로는 계속해서 못 나오게 됐고 루키는 예선 탈락하고 막. 저는 어쨌건 1년 전부터 루키 제 개인 방송에서 루키가 얘가 진짜 잘하는 것 같은데 안타깝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저는 루키가 원래 그게 소환사 배우 뭐였지? 허접성. 아 예 진짜 잘하고 아리 예 그래, 진짜 잘하고 은규한테 나왔었잖아. 네. 그래 다 은규네? 뭐 거의 그럼 에이 말하지 마 부끄럽게. 너도 뭐 은규 나오면 뭐 다 에이 너도 라고 그냥 에이 그런 거 우리 야 우리 입으로 얘기한 유망하게 그런 거 다 아는데 에이 그럼 에이 부끄럽고 허접성 귀여워. 귀여워. KT 전체적으로 귀여워. 그러니까 저는 솔랭간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는 어차피 루키 게임을 많이 봤는데 페이커가 됐건 누가 됐건 간에 그냥 이겨버려 그냥 다. 예. 그거 보고 피지컬도 장난 아니고 진짜 잘할 것 같은데 막눈이 들어와서 떨어진 건지 왜 떨어진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따지면은 갑자기 막눈 디스를 해. 막눈 디스 돈 잘 번데. 막눈 잘 벌죠. 아니, 막눈 디스를 해 갑자기. 그게 없이 KT 한 명 더 있네. 나는 하찬이도. 하찬이도. 하찬이. 하찬이가 그 뭐야 전북과학대. 네. 그렇죠. CTU. 전남인가? 전남. 전남과학대. 예, CTU. 뭐, 거기에서 거기 뭐 리라? 리리스 리라 뭐 이런 애들 요거 센 애들 요거 센 애들 아고 하찬이가 하찬이가 그때도 캐리 많이 했었는데 서폿이 그렇게 눈에 띄기가 쉽지가 않잖아. 그렇죠. 아마추어 때부터 사실은 너무 잘해 너무 잘해. 예. 정말로 매드라이프가 그렇게 했으면은 신의 제리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난리 났을 거야 진짜. 장난 아직까지 애가 캐릭터가 없어서 캐릭터 없어서 한 것만큼의 평가를 예. 못 받고 있다. 조이로 그렇게 판단하는 카카오라던가 그런 캐릭터 있는 사람들이 좀 붙이는 경향이 있어. 그렇지. 예. 좀 더 커야지. 좀 더 활약하면 돼 이제. 실제 기여도는 마타나 뭐 그런 애들이 미치지가 않아. 이번 시즌은 뭐 지나고 나서 의미가 있었던 건 뭐냐면 초반에 MVP는 거의 서포터들이 다 먹었었어요. 리그 초반에는 그러다가 이제 이게 나중에 가면서 뭐 카카오나 뭐 미드라이너들 이렇게 좀 부각이 됐던 건데 특히 뭐 남이나 뭐 이런 허벅지 이렇게 남의 허벅지 이렇게 유심히 쳐다봐. 섹시해. 탄탄하네. 아니 탄탄해. 이거 폭 소리가 뭔가 했을까 봐. 아, 터질 것 같아 마지막. 아, 이렇게 말하니까 힘 좀 있게 되네. 가운데 이게 뭐 꼈는데. 좋아. 보여드릴 수가 없고 이거. 좋아. 하체가 좋아. 아, 뜨거워서 얘기하고 있는데 허벅지 유심히 바라보고 있어. 비결이 있어. 보이길래. 아, 됐습니다 여러분. 난 개인적으로 프로게이머는 트레이스가 제일 좋고 트레이스 그 다음에 썸데이. 썸데이 그 다음에 라간. 라간 빨리 왔으면 좋겠어. 라간이 이 바닥으로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어. 탑신병자 이런 애들이 탑을 해야 돼. 탑신병자 개인적으로 천주 이런 스타일 내가 별로 좋아하지. 천주는 좋아하지만 천주의 게임스 이런 건 좋아하지 않아. 나는 딱 있지. 안정지향이야. 트레이스, 썸데이, 라간 이런 애들이 좋다고. 근데 썸데이도 약간 스타일 바뀌었어. 이기려고. 이기려고. 이기위해서. 그러니까. 이기려면 그렇게. 원래 스타일이 좀 갔으면 좋겠다고. 이기려면 그렇게. 이기려면 그렇게 해야죠 이제는.
그래서 사실은 저 예전 탑이 많이 그립죠. 예전에 치고받던 그 탑이. 맞아. 막 서로 영혼에 들겨내가지고 막. 막루, 라간 이런 친구들이 한참 날뛰던. 이렇게 잭스 이렐리아 막 그런 구들 때 더 그런 시절이 많이 그립죠. 라인 수합을 물러 막아야 돼. 이젠 라인 수합도 아니야. 라인 수합 안 하더라고. 난 요새 탑이 더 좋은데. 그러니까 예전에는 화려하면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시대였다면은 지금은 누가 잘하는지가 확연하게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시대. 게임 이해도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다. 좀 더 그런 면에서는 지금이 좋아요. 복잡해졌지. 지금 탑들이 좀 고민이 많아, 생각이 많아진 거야. 잘한다는 기준이 좀 많이 달라진 거야. 옛날에는 내가 쟤를 솔킬을 따면 잘하는 거였는데 지금은 생각할 게 많아서 탑들도. 근데 그게 솔킬은 좋은데 팀에는 도움이 안 되는 게 막 섞여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게 별로였다라는 거였고 지금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탑라이너들 입장에서 확 제대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냥 그때가 좋아. 라일락하고 막론이 막 치고받고 싸우던 시절. 썸데이 라간 이런 애들. 그렇지. 플레임 잘하고. 어. 막 2대1인데 죽고 막 죽으면 죽고 죽이면은 막. 그렇지. 내가 쟤를 쟤를 내가 죽더라도 쟤를 죽여. 그렇지. 그러면은 환영 받고. 어, 그런 시절. 그냥 그게. 막 그런 면에서도 데프트가 좋아요. 죽을 줄 아는 원딜. 죽을 때 과감히. 가장 의미가 있게 딱 죽는 뭐 이런 거. 할 거 다 하고. 쟤네가 나를 죽이려면 엄청난 손해를 봐야 돼. 우리 역제기 앞에서 싸웠어. 그러면 걔가 죽더라도 상대 원딜을 죽이고 죽어. 그럼 상대가 건물을 못 밀어 한타를 이기고. 그치, 말하자면 그치. 그런 거. 아, 지금 막론이 프로게이머 하면은 안 돼요? 탑 니달리로 어떻게 안 될까? 왜냐면은 워낙 잘했어. 그 정도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안 된대. 그 정도 하는 기본 개인기가 그 정도 되는 친구들이 애초에 너무 많이 있고. 그러니까 무조건 낳는다가 아니라 완전히 리셋하는 느낌으로 해야 될 거. 근데 본인도 그 생각하고 있을 거야. 지금 다시 프로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굳이? 지금 뭐? 아니야, 한다 그랬어요. 한다고 했어? 할 수도 있죠. 그리고 그 팀 게임에 대한 이해도를 다시 또 지금 팀에 맞춰가지고 높이는 것도 좀 시간이 걸릴 거고 분명히. 그렇습니다. 예. 막론 그래도 챌린저는 그냥 텐데. 아, 그냥 찍죠. 예. 챌린저 500점급 실력이에요 이미. 그러니까 프로 할 요거는 당연히 챌린저 아직... 챌린저 500점급이면 어느죠? 챌린저가 몇 점? 프로 할 수 있는 최소 100점권 100, 예. 100이 안에 될 걸요. 100이 정도. 그러니까 100이 보통 정도. 말하는 시스템 바뀌면 모르겠지만 보통 말하는 게 300 위가 그렇죠. 안정권이라 그러거든요. 3,400 정도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몇 점인지 1등이야? 지금 1,999점 데프트 1등. 근데도 500점 이상도 간다. 500점 정도 막론은 할 거다. 이미 하고 있어요. 할 수 있어. 그 친구는. 예. 최근에 제일 많이 최근까지는 아니지만 6위까지인가 찍었다가 좀 그리고 내려가고. 프로 팀들 코치들 진드 같은 경우에도 우리 팀에 들어오려면 챌린저 500점 찍을 수 있어야 적어도 그 정도로 잡아서 보통 기본 바탕이 돼야. 예. 기본이 그 정도 프로 게임 하려면은. 막론 맘 먹으면 솔랭 점수 올리는 거야. 뭐 아직까지 그 정도 실력은 되는 거고. 그건 당연히 되죠. 예. 당연히 되죠. 당연히. 근데 이제 그냥 프로가 아니라 최상위가 될 수 있을 거냐에 대해서 저는 거지. 해야 될 게 많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 실제로 근데 지금의 뭐 프로 게임단들 다 합쳐도 막론 충분히 뭐 팀에 들어갈 수 있는 실력이라는 거 아니야? 상위 팀 빼고. 그래. 예, 상위 팀 빼고. 상위 팀에서는 좀 힘들어도 그래도 막론만한 탑라이너나 미드라이너 찾기는 어렵다. 많이 있어요. 지금 아니 그런 팀들이 좀... 많이 있다? 아니 선수가 많이 있다. 자 예전이랑 그게 좀 달라요. 아 이거는 이렇게 맞는 얘기에요. 맞는 얘기에요. 맞는 얘기인데 단호해서 단호하게 줄 알았어 진짜. 단호해. 너무 단호해. 진짜 깜짝 놀랐는데. 막론고 때는 탑 라이너들이나 미드 라이너들이 해외 가고 있지 그래서. 비슷한 급이.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잘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너무 거기서 원성을 누가 잘 찾아내느냐. 그치.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그 차이인 것 같아요. 루키 같은 말이 허접상이란 애들. 예, 그렇죠. 계속 나와요. 계속 선수가 계속 나. 워낙 그러니까. 많으니까 사람이. 위에는 그대로인데 밑에 치고 올라오는 애들이 계속 늘어나니까. 더 샤이는 아니다라는 거지. 더 샤이도 비슷하죠. 막론급은 된다. 예, 지금 솔랭이 이미 당연히 더 샤이보다. 더 샤이는 오히려 막론보다 더 샤이가 좀 더 높아요. 솔랭만 치셨어요. 이런 말하면 시청자분들은 100%였습니다는 좀 시청자들이 지나치게 높게 평가하고 있다고 봐요. 눈에 맞아. 보이는 리븐 그치, 이런 것 때문에 그치. 멋있고 하니까는 막. 더 샤이가 나가면 막 다 찢어버리네 막 이런 얘기 하는 게 이게 어리지 않았네. 탑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탑 1등은 IM 스맵이 저번에 말씀드렸지만은 IM 스맵 우리나라 지금 탑 1등 솔랭으로만 봤을 때는. 근데 이게 팀 게임 하게 되면 또 어떤 스맵 전력이라든가 그런 것도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솔랭 1등인데 게임 갔을 때 팀이 지는 그러니까 스맵은 무조건 이기는데 IM이 팀이 지는 상황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스맵도 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스크림 뭐 솔랭 이런 게 굉장히 그러니까 그건 기본이에요 그냥. 우리나라 뭐 취업할 때
필요라는 스펙 이런 거라면 토익을 900점을 넘게 받는다고 그걸로 걔가 무조건 성공한 게 아니거든요. 그치, 그치. 그런 느낌이에요 약간. 네. 하지만 그것도 없으면은 자기를 검증할 방법이 없는 거고. 애초에 지금 프로들은 그러니까 아마 저 최고 단계를 이미 거치고 그 다음 단계에서 노는 거지. 그렇습니다. 그런 네. 차이가 있죠. 삐 소리 나나요? 그래서 그 아마추어 팀들이 보면 이제 아마추어 분들이 보면은 프로들을 되게 아파요. 프로에서 보면 막 실수도 막 많이 하고 아까처럼 실수 막 많이 하잖아요. 아 나라면 안 그러는데. 애초에 그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 친구가 아직 실력이 안 된다는 거야 그냥. 왜냐면은 그걸 경험해본 아나키 같은 팀들은 프로를 절대 얕보지 못해요 지금은. 아 그러니까 직접 겪어보니까는 차이가 많이 나더라. 현장에서 경기하고 네. 이런 것들 네. 직접 해보니까 그런 거랑 상대가 다르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IM이면 우리가 이길 줄 알았어. 근데 해보니까는 이만큼 차이가 나는 거지. 솔랭은 우리가 더 높은데. 프로는 프로다라는 네. 말을 오히려 어설픈 아마추어가 하는 거고 예, 그렇죠. 아마추어로 대회 많이 나가고 팀게임 해보고 이런 애들은 프로를 다 인정을 하거든요. 그게 괜히 그러는 게 아니에요. 프로는 프로다. 걔네한테 잘 보이려고 그런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프로는 프로다. 그래서 걔네들이 어떻게든 어떤 팀에 들어가서 뭔가 좀 더 체계적으로 해보고 싶고 그쵸. 그런 맛을 좀 보고 싶어 하는 걸 수도 있지. 네. 잘 됐으면 아, 좋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쉴드와 KTA의 대결. 아 이거는 꼭 봐야 되네. 그쵸, 또 참가왕패 대결이네. 이거 꼭 봐야 되네 이거. 참가 방패 대결이죠. 열심히 민다. KTA 맞춰서 참 공격 화살. 실드는 방패. 그렇지. 북팀이 약간 그런 느낌도 있고. 아 와츠가 어제 뭐 물론 상대적으로 비가 못해서 그런 것도 있긴 있지만 날아다니는 걸 보니까는 스무스하더라고요 정말. 아 오늘은 진짜 치킨 시켜놓고 대기해야 되겠는데? 그렇죠. 저는 오늘 5경기까지 간다고 봅니다. 5경기까지? 가서 결국에는 잘하는 팀이 승리를 할 겁니다. 근데 5경기를 갑니다 오늘. 치고받고 난타전이 될 거다. 막상막하다 네. 전력이. 5경기를 가고 또다시 KTA가 블라인드 승리. 사실 이게 조금 무게가 실리긴 해 나도. 블라인드 가면은 그래도 근데 KTA가 분명한 거는 어떤 크리테 뭐 김동진 강민 형님이나 뭐 다 관계자들 직접 이제 스크림을 직접 아는 내부 정보를 아는 사람들의 조율이 강민 형님이라 그러니까 되게 이상하다. 네. 어쨌건 이런 어떤 관계자들의 네. 내용을 다 아는 사람들 그러니까 정확히 네. 다 아는 사람들의 판단은 KTA가 기본 전력은 더 세긴 센데 네. 낮은 실드가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예측이 안 된다. 예, 예측이 안 된다. 낮은 타임. 예. 실제로 스크림도 낮으니 자기보다 훨씬 더 세다고 판단되는 팀 이길 수 있어. 초반에 그냥 깡그리 부술 수도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더 약한 팀한테도 깡그리 부셔진 힘도 있어. 이게 문제인 거지. 예측이 안 된다 나진이. 얘도 예, 있어 나진이라는 팀 자체가. 근데 자체로 뭐 워낙 연습량으로 정평이 난 팀이라서 그건 반드시 보상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나진이 옛날에 쏭 있을 때부터 뭐 그런 게 있잖아. 육쏭 나왔네. 뭐 예. 주사위. 그게 이제 포지션에서 팀으로 바뀐 거죠. 코칭을 하면서. 이젠 팀으로. 그러니까, 주사위가 여섯, 주사위가 다섯 개잖아. 매치 30까지 되는 거라고. 그래서 뭐 예. 사실 그 리그 오브 레전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우리들만 아는 용어들이 있잖아. 그쵸. 뭐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걸 낮으니 이게 이기든 지든 어디든 다 갖다 맞든다고. 솔랭 하다가도 역전하면 이걸 낮으니 애들이 이런단 말이야. 뭘 낮이 뭔 상관 있다고. 뭔가 족적을 남겼어 낮이는. 옛날부터 옛날에 엑스펜션 있었던 그 시절부터도 어라 이게 극적이게 지고 극적이게 이기고 예. 이걸 나진이 어디 갖다 붙여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그러니까. 그냥 말도 안 돼. 이걸 나진이 이런 거였단 말이야. 프로게임에서 만 원 차이 역전하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나진은 자기들이 역전 당하기도 하고 그것도 백조하다가 미디가 뚫려서 로코까지 마. 예, 그러기도 하고 역전하기도 하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버티다가 맞아. 그래서 인기가 있는 거지. 예. 오늘 맞아. 그래서 이기는 팀이 이제 SKT랑 K랑 이겼죠. 예, 내일. 예. 선발전도 이제 두 개밖에 안 남았네요. 근데 K는 정말로 페이커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축구로 따지면 그냥 메시 들고 시작하는 거랑 다름 없기 때문에 당구의 명언이 있죠. 스쿼드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해. 그냥 중요해. 중요하지. 중요하다며. 중요해 인마. 어차피 맨유 가지고 어쩌든지 걸레가 됐어. 어차피 손가락 싸움이래. 맨유 걸레가 됐어 지금. 맨유 지금 저 계속? 지금 어디에요? 아, 삼부리그한테 4대5로 졌어요. 아 진짜? 오. 삼부리그한테? 오. 야 기수 형 뛰어? 기수는 코치. 기수 형 다 뛰어야 되잖아. 아이고 기수 형이 왜 뛰어. 플레인 코치였죠 저번 시즌에. 아, 뭐 안 뛰어 이제. 뛰어야 되겠는데? 맥스 클라. 아 몰라 맨유 클라스. 근데 진짜로 예전 그냥 올드맨 볼 때는 나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결과 보면은
나태주 못해? 이번에 뭐 감독 바뀌면서 엄청 희망이 좀. 아 물론 희망이 아직 남아 있죠. 왜냐면 영입된 선수들이 아직 한 번도 경기에 제대로 나온 적이 없기 누구 영입했어? 많이 있습니다. 에레라, 루쿠쇼, 디마리아, 로호 이렇게 이제 영입이 됐는데 아직 게임이 뛰지 않아서. 게임이 뛰지 않았어? 네. 걔네들 팀은 달라질 거야? 안 뛰고 다시 갈 수도 있어요. 어, 씨, 아닌데 이거 이러면서. 알겠습니다, 여러분. 위기의 메뉴. 2,900억을 썼어 걔네 데리고 오는데? 그렇죠. 디마리아만 1,000억이 넘었으니까. 와. 1,000억? 와. 돈이 진짜 많긴 많은 거 같아요. 보면은. 그거 어떻게 쓰지? 진짜. 이렇게. 돈가락 이렇게 들고 와서. 어, 그러니까 이렇게도 한국으로 따지면은 자기 합수표로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만 원짜리로 언제 다 이래? 응, 응, 당연히. 와, 진짜 세구나. 옛날에 그러고 있었단 말이야. 맨유 뭐 박지성 막 뛸 때 뭐 대 뭐 이런 거 많이 했잖아. 뭐 비교해가지고 그때 맨유 박지성 뭐 그 맨유 직접 가서 박지성하고 뭐 맨유 선수 사진 찍고 이런 패키지랑 김태희와 하룻밤 아, 이거 대 이거 뭘 선택할 거냐? 저는 당연히 박지성. 애들 막 고민하는 거야 댓글에. 극한 공차기 당연히 김태희지. 뭐 공차기에 뭐 이렇게 미친놈처럼 이랬단 말이야. 극한 공차기 이 한 방에 댓글이 다 정리가 됐었거든. 와 극한 공차기 1,000억이니까 극한 공차기가 아니지. 그럼요. 당연히 박재성이지. 저는 저는 누구한테 막 사인 받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사람들 막 연예인들 살고 그랬는데 관심도 없었거든요. 아직도. 나도 당연히 박지성이지. 나는 와이프 김태인. 관심도 없고. 근데 박지성한테는 사인 받고 싶더라고. 저는. 어. 아유 김태인 관심도 없진 않아. 어제. 아 그래요? 그럼. 우리 아픈 김태부터 더 이뻐. 누가 뭐래요? 거의 뭐 누구 보라고 지금 막 일부러 말하는 거 같잖아. 이러니까 지린다 그러잖아요 제발. 아니야 뭔 소리야. 자 1분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위기의 메뉴 어떻게 이상을 극복할 것인가. 뭔 소리야 롤 얘기하지. 잠시 후 2부에서 남았구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뵐게요.